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4세대 실손 관련해서 저희 이제 시험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아마 그동안 거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4세대 실손 개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7월 1일에 현재 개정 약관이 지금 공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판매는 아직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삼보험 범위 안에 이 4세대 실손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들부터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4세대에서 무조건 나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정말 한순간에 이걸 다 답변제 녹여내야 되는데 이 4세대 실손 때문에 정말 시험을 또 혹시라도 조금 일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저희 모두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지막 정리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표준형이든 선택형 2든 그 3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습 잘 해오셨다라면은 4세대에서 큰 틀에 있어서 이제 바뀌는 부분 위주로 잘 이제 숙지하시면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헷갈리고 자꾸 기존에 했던 것도 흔들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큰 틀에 있어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아마 어떤 방향으로 시험이 나와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된 부분 같이 보고요. 크게 이제 이게 장수가 총 페이지가 그래도 20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라고 혹시라도 조금 미리부터 겁먹고 버거워하실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신 게 일단은 크게 제가 이제 그 주요 약술로 꼭 한 번씩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각각 조항마다 약술 관련된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내용 위주로 잘 보시고 또 그리고 사례 문제를 2개 정도 넣어드렸는데 하나는 저희 기존 수강생분들하고는 이제 5회 모의고사 때 풀어봤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의 문풀 과정 중에 했던 내용을 이제 4세대에 맞춰가지고 약간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문제 정도 한번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신다면은 특별하게 크게 무리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씩 그러면은 그 보장 종목부터 해서 내용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이제 보장 종목을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기본 계약 의료비에서 뭐 요양급여 그리고 비급여 그 뭐 병차 이런 것들 모두 한꺼번에 보상을 했었고 이제 3대 비급여라고 하죠. 그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 또 도수치료 등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만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해서 이제 보장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성은 담보가 크게 급여하고 비급여로 구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담보가 크게 이렇게 기본형 한마디로 보통약관 주계약입니다. 주계약 안에 기본형 실손 의료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급여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약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를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비급여도 총 세 가지로 나눠지죠. 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거랑 한 번씩 조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본계약에서 상해 2번형 그렇죠. 그리고 질병 2번형 그리고 또 상해 통원 그리고 질병 통원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상해 통원과 질병 통원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물론 총 한도가 예를 들어 30이다.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외래하고 그리고 처방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크게 급여하고 비급여로 크게 일단 구분이 되고요. 또 이제 상해 급여랑 질병 급여 요건 이제 요거랑 흡사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요 급여 안에서 자 입원하고 통원을 함께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 한도라든지 그런 것 등은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할 거예요. 일단 입원하고 통원 그리고 또 처방 조제까지도 요 급여 항목 안에서 역시 하단의 비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통원 그리고 처방 조제까지도 요 항목 안에서 한꺼번에 모두 보상을 하는 거예요.
상해 급여, 질병 급여 이렇게 크게 기본 계약은 두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요. 또 특별약관에서는 역시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로 구분을 하되 또 하나 우리 기존에 3대 비급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수치료, 주사료 그리고 MRI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항목과 또 별도로 구분해서 3대 비급여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3대 비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공제금액 구분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왜 2만 원하고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했잖아요. 근데 3대 비급여 이번에는 이제 3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 공제하는 거 바뀌는 정도 이외에는 사실상 매우 큰 차이점이 없으니까 기존과 똑같이 크게 변화 없이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차이점만 알고 풀이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기본형 급여와 특약 비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보상금액의 경우는 상해하고 질병 급여 부분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입원하고 그리고 통원을 모두 보상한다. 그런데 뭐 입원은 뭐 입원 진료 재비용 수술비 이런 거 보상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통원에서는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요게 이제 기존의 외래 항목이고요. 그렇죠? 이 처방 조제비가 이제 기존의 별도의 외래에서 별도로 구분되던 약국 처방 조제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를 모두 통원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급여가 이렇게 크게 구분을 입원과 통원으로 하고 보상 방법이 다른 거죠. 한도라든지 그런 것 등은 상해 질병에 따라서만 구분돼요. 이것도 역시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룰 거예요.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 표준형과 똑같죠. 표준형에서도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는 대신에 기본 계약에서 이제 급여랑 비급여 합산해서 80%였지만 일단 여기 우리 변경된 4세대에서는 급여에 한해서 이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를 보상을 한다. 2번입니다. 그리고 통원. 통원 같은 경우는 자, 1회당. 1회당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우리 기존 3세대와 차이점은 외래랑 처방조제를 합산해서 1회로 보는 거예요. 이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1월 1일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외래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외래를 갔으니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뭔가 처방이 나오겠죠. 처방. 외래에 간 날에 바로 처방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외래랑 처방은 같은 날짜에 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물론 대부분은 이날 병원 간 날 바로 약국에 들려서 약을 처방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혹시라도 1월 1일 날 외래를 갔다가 처방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1월 3일에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방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통원 1회로 해서 외래랑 처방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한번 저희가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한번 다시 다뤄 볼 거고요. 그래서 통원 1회에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외래 따로 그리고 약국의 처방 조제 따로 계산을 했지만 각각의 또 한도가 부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 4세대에서는 외래랑 처방 조제를 합산해서 통원 1회로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원 1회당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역시도 사실상 기존과 유사한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데 다만 이제 항목하고 공제금액이 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한번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 의원 그리고 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각각 공제 금액이 만 원, 또 만 오천 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4세대에서는 자, 의원하고 병원이 묶였어요. 그래서 의원하고 병원, 결국 요건 거죠. 의원하고 병원의 공제 금액이 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종합병원. 사실상 기존에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그냥 종합병원은 요 병원에 그냥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15,000원 공제였었는데 지금은
상급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2만 원 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원병원 만 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요거하고 요 각 병원별 공제 금액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보장 대상 의료비의 이제 20% 요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실제 부담 의료비에서 공제해 준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통원 의료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다음은 이제 비급여 부분이에요. 비급여는 일단은 아까 앞에서 우리 같이 확인한 바와 같이 크게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기존의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 있었던 3대 비급여, 이것도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비급여의 경우는 일단 급여와 똑같이 일단은 입원하고 그리고 통원이 있어요. 입원하고 통원은 똑같고요. 여기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상급 병실료 차액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과 산식 계산 방식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비급여에서 상급 병실료 차액 항목이 나오면은 우리 기존에 연습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병실료의 50%하고 그리고 1일 한도가 우리 10만원, 10만원 이제 1일 한도였으니까 1일 한도에다가 실제 입원 기간을 곱한 거,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작은 거를 병실료 차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직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입원 기간은 실제로 상급 병실을 이용한 기간이 아니고 총 입원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 다 잊지 않고 잘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원하고 통원, 그리고 상급 병실료 차액으로 구분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우리 급여에서는 70%였고요. 여기 비급여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70%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병실료는 여기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급여 중 일단 병실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70%가 입원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급여에서는 병원을 어디를 갔는지에 따라서 그 공제금액 비교 대상이 달랐어요. 그런데 비급여는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은 뭐 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따지지 않고 더 쉬워졌죠. 3만 원하고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에서 이제 큰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외래 플러스 처방 조제까지 역시 합산한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 일자를 기준으로 외래와 1회로 보고 이제 공제 금액을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특이한 것은 우리 기존에는 왜 약국 같은 경우 8,000원 공제 금액 비교해서 뭐 보장 대상 의료비에 이제 뭐 표준형이냐 선택형이냐 따라서 공제 금액 비율이 달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이제 없어진 거죠. 왜냐? 이게 이제 외래랑 같이 합산돼서 실질적으로 처방받은 병원의 공제금액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요 8,000원을 공제,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상해 질병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3대 비급여예요.